집안을 잘 둘러봤고요. 아이고. 자, 아직 소개하지 못한 곳으로 가봅니다. 집안의 연못이죠. 아, 여기가 낚시터예요? 우와. 아, 집 바로 아래다가 이걸 네, 이거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이거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냥 취미생활 좀 하려고. 도시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부터 동호회 활동을 할 만큼 낚시를 좋아하셨다는데 산속생활 중에도 이따금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잡아온 물고기를 여기서 넣고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대요. 안에 뭐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여러 종류 집어넣죠. 지금 현재는 메기 종류가 메기? 좀, 예. 메기가 살이 이게 쫀득쫀득하니 예. 이게 맛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그 맛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냉정하게. 예.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라도 작게 해드려야지.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만. 아, 그걸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끼. 자, 이제 메기가 미끼를 물기 기다리면서 한가롭게 세월을 낚는 일만 남았죠. 네, 기다림이 좀 길어져도 이게 또 낚시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낚시를 잘 모르면 좀 따분하고 눈꺼풀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 쉽지 않으면 고기를 한번 몰아보시오. 아, 그럴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오 나왔어 나왔어 여기 있어 메기 아 있네 메기가 큰 게 있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도시에 살아가지고 나도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아 도시 생활하는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산골 경험이 전혀 없는 네. 상태에서 오신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적막하고 적적하고 무섭고 네. 외롭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내니까 아, 잘 돌았다. 한 10년만 더 일찍 돌아올 걸. 아, 그래요. 네. 진짜 여러모로 이 산골에 만족하고 계신가 보네요. 대낮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얘네들이. 야 그럼 이거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낚시가 아니라 그걸로 한번 저거 떠보면 어때요? 그 앞에다가 싹 놓고 그냥 쑥. 예 결국 뜰채를 사용하는데 아니 아까 그걸 사용하시지. 해봐. 걸렸어. 형님 그럼 굳이 낚시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더 쉬운데요? 아이 이게 손맛이 없잖아 이거는. 아, 그래요? 예,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예. 손맛. 낚싯대 던져놓고 안 나오면 기다림. 네, 맞아요. 고기를 잡는 것보다 또 그 손맛, 예, 낚시의 묘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영 씨는 앉아만 있으려니까 좀 있으시나 봐요. 그죠? 인내심이 부족하죠. 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들어가겠습니다. 오, 차가워라. 오, 차가워. 형, 이거 어디까지 오는 거야? 오, 되게 깊네요, 생각보다. 뭐야? 오, 쌌다! 아우, 우차가라! 이거를 둘이 합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동작전으로. 저쪽에서 이제 탁 나와서 그러면은 동선을 살피다가 가가지고 싹 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나왔어, 잠깐, 쏙. 여기서 쫓아야 될 거야? 잠깐만. 이쪽에 있다고요? 오, 잠깐만, 쏙, 가만있어. 이거는 바위, 도가내 든 메기야. 손으로 잡으면 대박이지. 미끄러지겠다. 자. 와, 손으로. 잡았어. 아이고, 결국. 반바지 갈아입고 성공했네. 아, 괜히 갈아입었네 이거. 여기서 잡을 것 같으면 이거 내가 왜 갈아입었지? 어 여기 딱 여기 바위 틈에 갇혀가지고 바로 스냅! 빡! 빡 잡은 거지. 역시. 아유 뭐 두 마리는 충분히 뭐 둘이서 뭐 한 마리씩 먹으면 되지. 자 결국 뜰채와 맨손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도 뭐 빈손이 아니라 다행이다. 밖에
밖에서 낚시 많이 하실 때 예. 그때 워낙에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손질하고 뭐. 예, 조금 많이 했죠. 제일 처음에는 계곡 같은 데 들어가면 피렴들 많잖아. 꽉 넣고 피렴이 잡아서 손톱 하나로 뱉다. 그러고 쭉 누르면 싹 나오니까. 야, 이게 메기가 있으니까 이게 오네요. 본능적으로. 예. 이거 좀 통째로 가져가는데. 엄청 잘 먹네? 없어도 못 먹어요, 이거. 왜 어느새 여기까지 왔대? 이게 생선 만지니까. 아, 이 냄새가 나나 보네. 야, 맛있어? 어? 아이, 시키죠, 얘네들이. 이거 다 모이네. 그러니까 다 모인다니까. 배를 이제 다 창조 손질했으니까 이제 고추하고 깻잎죠. 고추하고 깻잎? 네. 네, 집안에 마련해놓은 조그만 텃밭은 자연인의 식량 창고인데요. 너무 야안쳐도 잘 자랐네. 70살 가까이 도시생활만 하다가 산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냄새.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 짓는 실력도 좋아져서 이제는 뭐 얻어가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자, 고추랑 깻잎 따왔습니다. 아유, 수고하셨네. 오, 근데 여기 진짜 좋네요. 시원하고. 네, 여기에 마음에 들어가고 아주 첫 번째로. 시원해요. 바로 위에 물고기 잡고 네. 여기 와서. 왜? 라면이네요? 오늘 라면 먹읍시다. 메기도 있는데. 어우, 그럼요. 그 아까 잡은 거랑 메기 라면 안 먹어봤죠? 아, 메기 라면이에요? 예. 아유. 오, 메기 라면이라. 오, 되게 독특한데요. 한번 드셔보고. 예. 나중에 또 달라고 쓰마세요. 아, 원래 그렇게 드시던 거예요? 예, 가끔 먹었죠. 오늘 갑자기 이제 사람이 밥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아, 그렇죠. 이게 맛있어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예. 바로 그냥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양념할 필요도 없고. 어, 기대됩니다. 예. 라면과 메기의 이 조화, 이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메기 통째로 들어갑니다. 아, 그냥 그렇게 넣는 거예요? 아, 그럼 통째로 먹어야죠. 꼬막 내는 게 아니라? 예. 아우, 이 냄비가 부족한데? 벌써부터 푸짐한데요? 아, 먼저 메기를 이제 예. 끓이는 거죠. 이 스프 예. 넣고. 아, 여기다 고추 넣고.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라면 스프 매운탕. 메기 라면이니까 그렇지. 라면 넣어야죠, 그럼요. 이 끓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깻잎을 향이 좋아갖고 네. 이 비린내고 이 좋아요 깻잎. 그냥 손으로 막 뜯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에 깻잎까지 딱. 자, 지금까지 이런 라면은 없었죠. 메기 라면 완성입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딱 건지면 될 것 같아요. 예스. 더 끓으면 맛 없어 나는. 그렇죠. 메기를 건져 올리는 것도 일인데 이게 세상 간단한 라면 요리가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자, 만드는 법은 단순해도 한 그릇에 담긴 영양은 그 어느 보양지 못지않죠. 이거 봐. 우와. 메기. 잘 먹겠습니다. 아유, 한번 드셔보세요. 그건 뭐. 예. 또 필수품이거든요. 네. 냄비 뚜껑. 라면은 냄비 뚜껑이지. 메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침이 막 넘어간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싹 공기를 한번 쐬어준 다음에 이야 요 브라보. 자 라면에 같이 싸가지고 매운탕보다 훨씬 낫네요. 냄새 안 나죠? 와, 전혀 안 나요. 깻잎 몇 장 넣었는데. 아, 깻잎도 그렇고 역시 라면 스프는 강하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메기가 원래 맛있잖아요. 이게 자체 고기가 쫀득쫀득한 게. 네, 고기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아.
라면이랑 맥이랑 궁합이 잘 맞네. 이게 형님이 항상 이렇게 해서 드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야, 수희 씨가 맥이라면 막 알아보네. 아유, 소리 봐, 소리. 어우, 맛있게 드시네. 응? 야,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아유, 다 드시고. 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친구이네, 친구. 소소한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곳, 이 산은 자연인이 오랜 세월 꿈꿔온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서울에 태어난 곳도 서울이고, 네. 어떻게 보면 산골 생활에는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네, 뭐 생활은 처음이죠.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이제 인쇄업을 했죠. 그것 조금 하다가 이제 나이 30 지나서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했죠. 그때는 돈 잘 벌었죠. 인쇄소. 네. 돈 잘 벌었는데 문제는 이제 잘 되면 밑에 있으면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털어먹은 거죠. 그런데 또 가정 살리려고, 애교 살리려고 다른 업종도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국부집도 해보고 또 식당도 해보고 고깃집도 해보고. 무슨 일을 하든 2년을 넘기지 못했지만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 손댈 때마다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터져버리고 말았죠. 사람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가 아프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한번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기 쓰러져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눈 떠보니까 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되게 심각했었네요. 네, 심각했죠. 그래서 의사가 와갖고 오른쪽 다리 들어, 팔 들어가고, 근데 정확하게 반신.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집행이 정도로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일단 다리에 힘이 없고 손에 이쪽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 이런 건 이제 딱 끊었죠. 원래 그거 좀 많이 하셨어요? 담배는 많이 했죠. 하루에 뭐 한 각은 보통이고 두 각은 기본이고. 그때부터 더욱더 가고 싶었던 거. 자연이 보니까 저거 다 산에 들어가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살면 좋아지겠지 하고. 그래서 들어왔죠. 삶의 회의감마저 드는 순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로망을 찾아서 낯설고 불편하지만 넉넉한 산골살이를 시작하기로 했죠.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밖에 있을 때는 뭐든지 하나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신경 쓸 일 없고 남이 눈치 볼 사람 없고 그냥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유롭죠. 그러니까 산에 가고 싶으면 저 길 따라 등산로 식으로 저 갔다가 오고 자유로워요. 그토록 바라던 그의 로망, 오늘도 이 산 속에서 행복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